남한산성에 갇힌 그 인조와 조선 군신들은 결국 1월 1일쯤에 청태종이 조선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강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유물은 이 1월 28일자에 받았던 이 청태종의 명령서가 결국 최후 통첩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후 통첩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형식은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내용은 절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규례를 상세하게 정하여 군신이 대대로 지킬 신의로 삼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은덕을 잊지 않고 자신을 맡기고 귀순하여 자손을 위한 장구한 계책을 삼으려 한다면 앞으로 명나라 조정이 준 고명과 책인을 바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끊고 그들의 연호를 버리고 일체의 공문서에 우리의 연호를 받들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는 장자와 또 다른 아들을 인질로 삼고 모든 대신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아들이 없으면 동생을 인질로 보내라. 만일 그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짐이 만약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칙을 내리거나 사신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보병, 기병, 수군을 뽑아 혹 수만 명으로 하거나 혹 기한과 모일 곳을 정하면 사고가 없도록 하라. 짐이 이번에 군대를 돌리어 가도를 공격해 취하려 하니 그대는 배 50척을 내고 수병과 창포, 궁전은 모두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군이 돌아갈 때에도 마땅히 음식을 베풀어 군대를 위문하는 예를 바쳐야 할 것이다. 문서의 시작부터가 조선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는 건 조선이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겠다는 뜻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왕의 아들들을 인질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인조는 청태종 조율을 받고 이틀 뒤에 성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